예, 다음은 무국화권 모양입니다. 무국화권 모양은 지급받은 무가 이 정도. 예. 이 정도 아마 지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국화권 모양의 포인트는 밑 단면이 잘리지 않고 칼집을 아주 세밀하게 내주는 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여기 밑 단면이 자르기 쉬우니까 보통 이렇게 행주를 준비하셔갖고 행주로 이렇게, 이렇게 행주를 단면을 대고 그 뒤에다가 무를 세운 다음에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 행주의 두께 때문에 이 단면이 잘릴 염려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면서요. 자, 이렇게 칼집을 내줬으면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틀어줍니다. 90도 틀어준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칼집을 내주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숙련되지 않은 수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주를 밑에 받쳐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칼집을 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네, 접시에다가 소금을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지런히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물 위에 소금을 얹어서 예, 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여줍니다. 절여준 후에 그 다음에 지금 한 5분 정도 절여놨다가요, 요걸 5분 정도 절여놨다가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깔끔하게 소금기를 빼고 자, 요건 소금기를 이제 제거해갖고 어느 정도 절여진 무가 되겠습니다. 요 무에서 자, 우리가 요구사항에 보면 무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주시고 시험장에서 특별하게 그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자, 우리가 지급받은 삼치에 이게 부재료이기 때문에 부재료가 어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정도 사각형으로 재료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정도 이제 절여졌으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천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3개, 설탕 2개, 소금 0.5 정도의 비율로 단천물을 미리 준비하셔갖고 여기다 담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천물을 준비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단천물을 담궈주시면 나중에 그 삼치구이 곁들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